예, 이제 그 남명 저우식 선생의 수양론을 한번 살펴보죠. 제가 아까 평생 동안 성성자와 경의금을 차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과 의가 조식 수양론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직접 쓴 글로 남아 있는 게 내명자 경 외단자 의.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착각하기 쉬운 게 경은 요 경이라고 하면 타인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 경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만드는 수양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역에도 경이 직례예요. 경으로서 경함으로서 직례. 나 자신의 내면, 나의 덕을 직,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과 상대되는 말은 의입니다. 의. 의의 방외. 이제 직과 방이라고 하는 건 주역에서는 같이 써요. 뭐 저 곤궤에 보면 직방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과 방, 대, 뭐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역시 정직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의의 방외. 내면을 다스리는 윤리 규범이 경이고 바깥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윤리 규범이 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역의 그 규정에 의거해서 내명자 경 안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 경이고 외단 밖으로 단은 끊는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뜻이잖아요. 일의 그 당부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것이 의다. 이게 남명조식의 그 수양론의 핵심이고 평생 이제 이 두 가지 글자, 이 두 글자를 따라서 수양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뭐 풀이를 한번 보시죠. 경은 음숙한 건데 그 음숙의 칼날이 밖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 써놓은 걸 보면 이제 뭐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과 도덕주의는 다르다. 도덕주의는 위험하죠. 도덕주의는 남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 사용법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도덕을 누구한테 사용하느냐. 나에게 사용해야 되는데 남에게 사용하면 도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오류에 해당하는 건데 자칫 도덕주의가 되면은 도덕이란 말 자체, 말 자체를 정치화해서 사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법으로, 이제 법치라고 할 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소한의 것만 강제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을 법처럼 그러니까 도덕의 영역에 해당하는 걸 법처럼 강제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간혹 그런 게 뭐 옛날에 무슨 효도법 이런 거 어디선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법이 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법 뭐 이런 게 저 프랑스 같은 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선은 법적인 것인가 도덕적인 것인가 할 때 도덕적인 거거든요. 그건 뭐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유대인이 뭐 어떤 곳을 갔다가 강도를 만나 가지고 뭐 반쯤 죽을 정도로 이렇게. 예, 그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유대인 사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레위 사람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그 보다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때로 유대인과 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자주 놓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유대인을 치료해 주고 또 뭐 여관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하고 돈도 주고 그리고 잘 돌봐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자렛 예수가 그 예를 들면서 이 중에서 그 다친 유대인의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이 분명하고 그 선행은 법적인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에 있는 것인데 그걸 법률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을 하라고 강제하니까 좋은 걸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도덕주의가 되면 그런 걸 이제 강제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렸어도.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저 법률화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도덕적 명령일 수는 있어도 법적 강제가 되면은 그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요. 그 난센스가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도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좋은 사회지만, 착한 사람만 사는 사회는 아마 지옥에 가까울 겁니다. 나쁜 사람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착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사회는 절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아마. 천국엔 착한 사람만 들어간다는데 이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네요.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식 선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칫하다간 제가 무슨 교리가 예, 그쪽은 소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숙의 그 도덕의 칼날이 나에게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그 칼날이 향해지면 도덕주의가 돼서 위험하다. 그 다음 문단요. 이왕이 경을 중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의 철학을 마치 이왕의 독점물인 것처럼 교과서에 기재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제가 고쳤어요. 교과서 만들면서. 주자학자라면 기본적으로 경과 의를 중시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자학자일 수가 없어요. 다만 비중으로 보면 오히려 남명이 경을 더 중시했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론의 일단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개하는 태도 자체가 단언해요. 단호합니다. 밖에서 나를 침범하려고 달려드는 욕망이 마치 외부에서 무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뭐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욕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적이 침범하면 단칼에 나가 쳐 죽여라. 네. 그리고 또 내 뱃속에 욕망의 때가 끼어들면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시냇물에 씻을 일이다. 그러니까 수양론인데 마치 그 왕양명이 용맹정진하는 것처럼요. 단호해요. 이때 적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적이 이제 사실은 외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어디 지역에 외적이 침범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쓰라, 이걸 그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로 내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랬냐면 남명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1544년인가 뭐 연대는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삼포 외란이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조정에서 쩔쩔매요. 그 외관에 있던 그 외인들의 요구에 조정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을묘 외변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이 왜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해적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였던 게 이제 이 왜였던 거죠. 조선과 이 수호 통상을 맺으면서 조선으로부터 물자를 제공받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왜 때문에 통상에 이제 어려움이 자주 생기니까 골칫거리였는데 그건 이제 뭐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까지의 상황이었고요. 이때는 양상이 이제 바뀝니다. 양상이 바뀐 게 뭐냐면 일본이 이 시기에 일본이 그 전국시대가 거의 한 150년간 저 전국시대가 지속되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전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뭐 그야말로 뭐 각지에서 이제 바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뭐 죽도록 싸우던 그런 시대가 이제 150년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통일은 했는데 그 무력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걸 내부에 그대로 수용하면 또 분열이 돼서 또 싸우게 되고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밖으로 돌린 거죠. 밖으로 돌리는 조짐이 이제 이때 일어나거든요. 을묘 외변 뭐 이럴 때는 단순히 이제 외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면 외선 70여 척이 남해안을 노략질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외선 몇 척이 와가지고 뭐 노략질 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1550년 이후의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명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이건 조짐이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외구의 출몰과는 규모나 이 그 잔혹성이 다르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글쓰기나 글을 쓸 때 수양론을 전개하는 글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제자들에게 직접 외병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대책을 내놓게 하는 그런 질문도 자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조정이 이 삼포 외란이나 을묘 외변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그런 나라까지 그런 삼포 외관, 을묘 외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도 사실 평화 시기가 훨씬 더 긴 건 맞아요. 근데 그런 평화 시기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 보고 굉장히 그 비판합니다. 그 사직, 상소문에도 그런 내용을 자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론 또한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현실을 돌파하고자 한 조씨의 의도가 수양론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명의 그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번 보시죠.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운 것이 백성이다. 이 미남부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 미남부는 현대 한국의 정치인들도 자주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주 인용하죠. 뭐 이쪽 저쪽 다 인용해요. 조식의 미남부는요. 예, 보시죠. 이왕의 경우는 심한 이천수가 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조식은 시를 많이 쓰지 않았고요. 현재 전해지는 남명집, 그 문집에 수록된 시도 뭐 155수 정도 제가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를 남겼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시와 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부는, 시는 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는 비유가 많죠. 은유, 비유. 그 뭐 은유도 비유고 지기도 비유입니다만 어쨌든 비유를 통해서 애둘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는. 그런데 부는 이제 그 부진기사예요. 하고자 하는 말을 애두르지 않고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곧바로 이제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라는 형식이 사실 시보다는 이 남명에게 잘 어울리는 형식이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남부예요. 예. 세 개의 부를 남겼는데 부는 시와 비슷하지만 비유를 쓰면서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는 한문 문체를 말하는데 남명에게 어울리는 문체다. 그리고 뭐 거기
가장 오래된 분은 시경에 나옵니다. 그 시경에도 시경의 문체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흥, 부, 비, 흥, 비, 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은 뭐 이제 다른 어떤 사물 뭐 꾀꼬리라든지 뭐 저구새라든지 무슨 뭐 달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 사물을 노래하면서 거기서 어떤 감정을 흥기한 다음에 그걸 그 흥기한 감정을 가지고 뭐 사랑을 노래한다든지 뭐 나라를 걱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고요. 비는 직접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직접 하는 거고, 부는 비유를 일체 쓰지 않고 곧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그 직접 이야기,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는 그 미남부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임금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백성들의 손에 놓여 있다. 단지 우리 백성들의 손에 놓여 있다. 임금 자리가 고귀하기도 하나, 그 임금 자리는 백성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매우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 이게 이런 문체는 사실 나중에 그 허균이 이제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허균의 그 호민론 있죠, 호민론. 호민론과도 비슷해요. 호민론에서 허균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항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민이 있고, 그리고 이 호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항민은 그냥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항민이고,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게 못 된다. 항민은 권력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항민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나 찍어줄 거니까. 원민은 원망하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원망만 하지 들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허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원민도 사실 두려워할 만한 게 못 된다. 아, 짓밟고 짓밟혔는데도 원망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호민은 다르다는 거예요. 호민은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민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민론을 전개하는데, 남명의 글을 읽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남명이야 뭐 출사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이후에 남명의 제자 정인홍도 역시 허균과 마찬가지로 북인 정권에, 그러니까 광해군 시대에 중용됐죠.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이 패망하면서 뭐 인조반정으로 이제 몰락하면서 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한 시대를 주물렀던 그런 인재들이죠. 예, 단지 백성들이 손에 놓여 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매우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 궁궐을 크게 지으면 위험이 일어나고,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이 밀력을 소진하면 백성이 일어나고, 여할, 이게 이제 문정왕후 성열 대비를 가리켜서 한 말이거든요. 여할이 성행하면 위험의 계단이 생긴다. 뭐 이를테면 어쨌든 이게 봉건사회고, 조선이란 나라는 사대부의 나라고 남성의 나라거든요, 조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혈통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데, 거기에 뭐 여할 그러면 이제 그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좌우하는 거니까 뭐 정통성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런 게 성행하면 위험의 계단이 생긴다. 세금 거두는데 일정한 한도가 없으면 위험이 쌓이고, 이건 이제 세금 거두는 절차도 이게 조선이, 그러니까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뭐 얼마나 오랜 기간의 그 시일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을 거두는 그 절차에 이 문제가 이제 이 당시에 이미 차곡차곡 쌓여서 위험해졌던 거죠. 그리고 사치하여 법도를 무시하면 위험이 성립된다. 가렴 주구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위험의 길이 열리고, 형벌을 함부로 쓰면 위험이 당당해진다. 비록 그 위험이 백성에게 있지만 임금의 덕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험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임금의 부덕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물론 하해보다 더 험한 게 없지만 이건 이제 군주민수론인데요. 임금이 배라면 여기 이제 순자도 인용이 돼 있고 군주민수론은 임금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이거예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순자에 나오는 말인데 순자와 서경에 나온 내용을 인용합니다. 물은 하해보다 더 험한 게 없지만 큰 바람이 아니면 돛을 잘 밀어주고 또 민심보다 험한 것이 없지만 폭군이 아니면 모두 형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절대 복종 이런 게 아니고 서경에 보면 이런 식의 무화적 군이요. 요 아는 백성이거든요. 우리 백성을 무 어루만져 주면 임금이고 그리고 하가적 우리를 학대하면 수다 원수다 이거예요. 숫자가 이게 어떻게 이거 원수 숫자예요. 이게 뭐 이상한데요. 말씀은 자꾸 왜 이렇게 세 개가 됐지? 원수 숫자입니다. 우리를 보살펴주면 임금이고, 우리를 학대하면 원수다. 이게 서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맹자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죠. 맹자는. 일필부주 이러죠. 자기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제나라 선왕이 물으니까, 맹자는 뭐라 그랬냐면, 문주 일부주, 제 한 놈 주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임금 시해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은, 이걸 잘 써먹은 데는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쪽은 임금 잡아주기라 이런 얘기 원래 없었어요. 그쪽에는. 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해석해서 잘 써먹은 거죠. 근대를 여는 걸로 잘 써먹은 거죠. 뭐예요? 하가적 수, 원수 숫자인데 제가 좀 써놓고 보니 글자가 좀 이상해요. 말씀을 밑에 쓰려면 위에 빼야 되고. 아, 그러지. 맞아요. 예. 요걸 이게 해서. 그러면 양쪽에 세 줄을 내야 되고. 예. 요렇게. 예, 요렇게. 말씀 문자를 왜 두 개를 먼저 쓰는 바람에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봐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수, 원수다. 간단한 거죠, 정치가 나를 잘 보살펴주면 훌륭한 정치고, 나를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악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민심보다 험한 게 없지만 폭군이 아니면 모두 형제다. 동포를 적으로 만드는 일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임금이다 이거예요. 깎아지른 저 남산은 바위돌이 험하고 태산의 험한 바위는 노나라가 우러러 본다. 비유를 쓰긴 씁니다. 험한 바위는 한 가지지만 그건 다 마찬가지지만 태산은 편안하고 남산은 위태로우니 노나라의 태산은 편안하고 남산은 위태롭다. 정치가 잘 되면 그 임금이 백성을 잘 보살피면 아무리 험한 태산이라도 편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남산이라도 위험하다. 결국 나로부터 편안해지고 나로부터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때 나는 임금이죠. 그럼 이남부의 암자가 바위암자입니다. 바위암자죠. 이거 음자 위에 매산자 있는 거예요. 예. 요 감자요. 요 음자 위에 매산자 아니야. 예, 암, 바위 암 이렇게 돼. 이제 바위 암자도 되고 험악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험악하다. 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저런 거죠. 백성은 험하지만 실은 험하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것은 백성이지만 백성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두 가지 함의를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대해주면 백성은 절대 험한 존재가 아니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제대로 백성을 보살피게 되면 그 백성이 물이 되었을 때는 군주를 떠받들어 주고, 그리고 바위가 됐을 때도 편안하다. 그런데 군주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배가, 저 물이 배를 뒤집듯이 또 남산의 험한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하면 편안하고 잘하지 못하면 위험한 게 백성이다. 백성들이 험하다고 말하지 말라. 백성들은 험하지 않다. 예. 험하다고 말하지 마. 험한 건 바로 너 때문에 험해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보시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 백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고한 권력 체계를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저 중국의 역대 왕조가 이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강대하던 진나라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중국 전국을 통일한 게 진나라잖아요. 진나라는 그 강대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강대한 진나라가 그 농민 반란으로 망한 거거든요. 농민 반란을 반란이라고 하기도 힘들죠. 못 살게 돼서 봉기한 건데 어떻게 반란이겠어요? 그런데 진성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게 실은 농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망했죠. 그 다음에 그 한나라가 결국 황건적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황건적이 어떻게 적당이겠어요? 그것도 농민 반란인데요. 뭐 농민 한 거죠. 당나라도 그렇고 뭐 황소의 난 그랬는데 농민 반란이죠. 농민 봉기죠. 뭐 다 그렇습니다. 뭐 태평천국의 난도 농민 그 봉기고요. 뭐 아마 역대 그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망했고, 송나라 정도가 이민족 침입에 의해서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도 저기 농민 그 봉기로 인해서 이자성의 난, 뭐 이게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망한 게 아니죠. 명나라 스스로 망했어요. 이자성의 반란으로 그냥 다 그 망가졌죠.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이자성 쫓아내고 그냥 접수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전부 이제 농민 봉기로 망했고, 송나라만 유일하게 농민 반란이 아닌 저 몽골, 원래 저 금나라로부터 이제 빼앗겨서 남송으로 쫓겨났다가 나중에 몽골이 이제 결국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송나라도 멸망시키죠. 뭐 송나라는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저항했잖아요. 문천상이나 뭐 그런 경우 외에는 전부 농민 봉기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사회학자들이 중국 송나라를 이제 중세 시대에 가장 그 사회 지표가 높은 국가로 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를 이제 최고의 지표로 놓고, 그 중세는 송나라를 이제 가장 높은 지표로 삼더라고요. 뭐 그건 이언 모리슨가? 그, 저, 뭐 캠브리지 뭐 사회학자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쓴 뭐 책에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망하는 건 저 백성이고, 아, 백성 때문이고, 아무리 강고한 권력 체계를 갖고 있어도 결국 백성이 등돌리면 망하는 겁니다. 진나라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죠. 여섯 제후국을 멸망시킨 주력 부대를 그대로 가진 채로 망합니다. 농민 반란으로요. 그만큼 이제 백성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조식은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두려운 것이 백성이다.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사이에 사대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 이념을 내걸고 왕도를 표방했습니다. 이건 뭐 앞서 정도전 때 말씀드렸고요. 왕도 이념은 맹자가 말한 것처럼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든 사대부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는 명분을 얻어야 존속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사대부가 그 많은 사대부가 전부 백성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사실이 어떻든 명분은 그랬다. 그러니 왕의 권력 또한 백성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에 근거해야 그 정통성이 확립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을 한번 보시죠. 조선의 군자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 1570년 겨울에 12월 달에 세상을 떠났고요. 1년이 조금 지난 1572년 2월에
조식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1592년 꼭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당시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 뭐 오자가 있네요. 지방의 수령들까지 모두 민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았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병기나 군량을 독촉해도 뜻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사림들이 의병을 일으키자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데 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농민, 노비, 승려까지 가담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요. 그만큼 사림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조식의 문화에서는 50명이 넘는 의병장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홍의장군 곽재우요. 주로 이제 그 이거는 저 뭡니까 일본 사회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곽재우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의 무력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정치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착오였다는 게 드러나는 최초의 균열이 이제 곽재우 그 대목에서 곽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일본 학자인데요, 여자 학자인데 그 글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곽재우가 주로 한 게 이제 정규군 전략이 아니라 일종의 게릴라전인 거죠. 일종의 게릴라전 하면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야말로 뭐 신출 귀모를 해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죠. 근데 곽재우도 그 남명의 외손사위였어요. 외손녀의 남편이 곽재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정인홍, 아까 말씀드렸던 경의금을 받았던 정인홍. 이게 정인홍이 올린 전과는 엄청났는데 본인이 별로 그 전과를 보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보고된 전과도 엄청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외병과 싸워서 이긴 그 공을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그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게 이제 홍의장군 곽재우고 합천에서 이제 정인홍, 고령의 김면, 그리고 황석산성 전투는 이게 그 뭐 서울로 올라가던 길목인가 그래요. 그 황석산성 전투가. 거기도 이제 남명의 제자였던 그 조종도가 황석산성에서, 그러니까 조종도는 그 당시에 함양 군수도 아니고 전 함양 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황석산성에서 전투를 치르는데 황석산성에 모인 백성들 수가 뭐 3,000명이 안 됐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00몇백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서 싸운 저 외병의 수는 몇만을 헤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몰살했죠. 다 죽었어요. 뭐 그런 이제 함양 군수라고 되어 있지만 전 함양 군수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남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 합치면 56명 정도 되고 뭐 제자의 제자 뭐 여기까지 합치면 뭐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식이 산천제에서 품었던 양강의 군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킨 셈이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가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 묻는다면 아마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의병으로 활동한 이야기도 그 대답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실록에 보면 이제 조식의 졸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졸기도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정실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선조실록을 다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역사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식에 대한 기록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수정실록이나 그냥 선조실록이나 뭐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사 조식이 죽었다. 여기 실록에서 이런 인물들 졸기만 딱
따로 뽑아서 읽어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 인물의 평생이 딱 그 짧은 문단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처사 조식이 죽었다. 조식의 자는 건중이니 승무는 판교 조은형의 아들이다. 경의 두 자를 벽 위에 크게 써붙여놓고 말하기를 우리 집에 이 두 자가 있으니 하늘의 해와 달이 망고를 밝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경의 두 글자가 이럴과 같다. 성현의 천만 가지 말이 그 귀취를 요약하면 이 두 자에 벗어나지 않는다 했다. 중종조의 청거로 헐렁참봉에 제수되어서나 나아가지 않았고 명종조에 이르러 유일로 청거되어 여러 번 육훈관에 올라서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금상이 이거 선조고요. 금상이 보위를 위험해 교서로 불러서나 노병으로 사형하였고 계속하여 부르는 명이 내리자 상소를 올려 사형하면서 구급이라는 급선무를 먼저 해결하라는 두 글자를 올려 자기의 몸을 대신할 것을 청하고 인하여 10회 10가지를 낱낱이 열거하였다. 그 뒤 또 교지를 내려 불려서나 사양하고 봉사를 올려서며 다시 종친부 전첨을 제수하여서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임신년에 병이 심하자 상이 전의를 보내어 치료하도록 하였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죽으니 향년 72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상은 크게 슬퍼하여 신하를 보내 사제하고 이게 사제문이 남아있어요. 선조의 사제문이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선조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려고 했는데 돌아가셔서 도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아주 파격적인 사제문도 이제 저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제하고 곡식을 내려 부의하였으며 사관은 대사관을 정직하였다. 친구들과 제자 수백 명이 사방에서 찾아와 조상하고 사문을 위하여 애통했다. 마지막에 인물을 이제 논평한 건데요. 조식은 도량이 청고하고 두 눈에서는 빛이나 바라보면 세속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아서 최근에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에 의거해서 이제 뭐 눈동자나 이런 걸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제자였던 정인홍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광해군 때 그 정의정까지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처형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무리한 게 원래 그 대신을 지낸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조선의 법이. 대명률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죽이면 안 되고 또 80세가 넘으면 못 죽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음에도 기웃고 죽입니다. 죽였는데 나중에 초상화를 불태우는데 초상화가 불에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이 있겠어요. 초상화를 그 사당에 모셔진 초상화를 불태우는데 불이 안 타가지고 불을 붙이면 사당은 다 탔는데 그 초상화만 하늘로 날아올라서 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때 군수가 돌을 그 초상 위에 올려놓고 불태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초상화가 불에 안 탔을 리는 없지만 다만 이제 그런 기록은 얼마나 정인홍을 두려워했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 초상화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남명 선생 초상화도 그렇고 그 제자 초상화도 그렇고요. 그 풍모를 한번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눈에서 빛이나 바라보면 세속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언론은 재기가 번득여 뇌풍이 일어나듯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이혹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했다. 평상시에는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게으른 용모를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70이 넘도록 언제나 한결같았다. 배우는 자들이 남명 선생이라고 불렀으며 문집 세 권을 세상에 남겼다. 뭐 이 졸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 평론이 극찬이죠. 도량이 청구하고 두 눈에선 빛이나 바라보면 세속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이제 송나라 그 송유화관 뭐 이런 데 보면 주령계를 묘사하는 것처럼요. 광풍제월이 되었다면 그 비개인 나라의 그 맑은 바람,
맑은 바람, 비개인 후에 밝은 달과 같은 제 인품이었다. 뭐 그 비슷한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예. 언론은 재기가 번데기한 뇌풍이 일어나듯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이혹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한 데서 조식의 풍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실록에 조정에서 경연을 열었는데 조식에 대해서 논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주강에 서경을 강하고, 그 주강은 이제 그 조강이 있고 주강이 있고 석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들은 이거 맨날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임금 교육을, 세자 교육을 받고 임금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했고요. 아닌 사람들은 좀 농땡이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임금이 된 양반들이 이런 게 부실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도 정치 기간에 철종이 임금이 됐잖아요. 철종 임금. 뭐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되니까 임금으로서의 뭐 소양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교육을 전혀 못 받고. 그러니 뭐 나라가 그냥 세도 정치에 의해서 좌우가 됐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선조만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강, 중강, 뭐 조강, 주강, 석강, 또 뭐 야대 그래서 한밤중에 또 하기도 하고요. 뭐 내일까지 이거 외워서 그런데 못 외우면 무시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왕들이. 그런 건 이제 또 성정원 일기 같은 거 보시면 조선 왕이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왕 중심으로만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왕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냐 아니냐는 건 아니냐는 걸 논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요. 조선의 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이걸 하루에 어떻게 다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빠른 시대가 아니라요.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마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 뭐 술 한잔 마실 때 임금이 이렇게 벌컥벌컥 못 마시거든요. 요즘 벌컥벌컥 못 마시지만 이제 한 번, 술잔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1분 이상 걸리고 뭐 그러는 시대였기 때문에, 혜경궁 홍씨 수연 그 칠순년 뭐 이런 거 할 때 그걸 복원해서 공연을 하거든요. 제가 그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지후에서 죽을 뻔 했습니다. 이건 뭐 그 받으시오 하고 가는데, 가고 오고 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의례라는 게 그 한 잔 할 때마다 음악을 쫙 연주하고 뭐 영산회상이 아니라 저 여민락 같은 거 연주하고 막 그러거든요. 한 잔 하고 할 때. 그런 거 보니까 야 진짜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네 이런 생각은 들면서도 지루해 죽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조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요, 나중에 제대로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그랬어요. 다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막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옛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공연하면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공연 지루합니다. 한 두 시간 하는데 계속 이제. 어쨌든 그 경연 중에 하나인데 보시죠. 주강에 서경을 강하고 금소함과 이왕 조식 등에 대해 논했다. 상이 김우홍이 이제 남명 조식의 제자거든요. 하문하기를 조식은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 김우홍이 아뢰기를 조식의 방문 국리는 이왕만 못하지만 사람에게 정신과 기계를 가르쳤으므로 흥기된 자가 많았는데 최연경 정인홍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 기계를 가르친다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참 어렵죠. 학문, 뭐, 국리, 방문을 가르치는 건 쉽죠. 그럼 뭐 공부 열심히 하게 하면 되는데, 정신과 기계를 가르친다.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소크라테스하고 고르기아스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덕이라는 걸 가르칠 수가 있느냐. 소크라테스는 안 된다고 봤고요. 고르기아스는 된다고 봤고요.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식은 그런 걸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조강, 주강에 대한 설명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록이 남긴 게 이제 선조 6년, 그러니까 1573년. 이왕과 조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왕이 추자대전 교정에 큰 공이 있다는 사관의 기술과 함께 선조가 조식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물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뭐 읽어보신 것처럼 방문국리는 이왕만 못하지만 사람에게 정신과 기계를 가르쳤으므로 흥기된 자가 많았다. 문집의 양이나 성리학의 이론에 대한 천착을 기준으로 보면 뭐 당연히 이왕이 더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흥기시키는 기상을 두고 말하자면 당대에 조식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사람을 흥기시키는 것,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한지 과제입니다. 어쨌든 뭐 저도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흥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흥기시키는 게 힘듭니다. 푹 이러고 있고, 물론 제 학교만 그런 건 아니고요. 푹 이러고 있고, 안녕하세요도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들어가서 교수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대답이 한두 명 안녕하세요 뭐 이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인사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옛날처럼 차렷 열중시어 이럴 수는 없고 흥기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번 남명조식 선생한테서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남명조식 선생도 제가 대체로 한 네 번 정도 4회차 정도 강의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뭐 요약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걸 계기로 좀 더 깊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명학자가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전부 주자학자였잖아요. 양명학자 정제두가 나오는데 조선의 양명학 전통은 이후로 매천황영 또 우당 이회영 뭐 이런 인물들로 이어집니다. 그 역사 또한 만만치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정제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그 남명은 네. 뭐 기념관이나 유적지 같은 거 없습니까? 예,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산천제 있죠? 산천제 옆에 가면은 지금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박물관이고 하나는 기념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죠, 거기? 경남 산청. 예,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이 있어요, 지리산 자락이. 예? 지리산 자락이 있다고. 그렇죠. 예, 지리산 그 바로 밑에. 예, 맞습니다. 예. 산청군 덕산면. 아, 예, 덕산면 맞습니다. 덕산면. 가보실만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주변에 또 뭐 그 뭐 남사마을이든가 뭐 그 남명 선생 묘소도 거기에 있고 주변에 또 가볼 만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유서 깊은 데가 많아요. 중국의 주자학은 그 이념은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 부른다 이거죠? 아니요 아니요. 주자학 성리학 이런 명칭은 양쪽에서 다 씁니다. 예, 양쪽에서 다 씁니다. 양쪽에서 예 예. 성리학 주자학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아마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성리학 하기 전에 정도전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리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학문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인간의 심성과 천리, 의리에 대한 학문이다. 그게 성리학의 말뜻이고요. 송학 그러면 송나라 시대에 일어난 학문이다 해서 송학. 주자학은 주자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주자학. 또 신유학은 그 이전에 공맹유학, 원시유학을 새롭게 했다고 해서 신유학.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명칭만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